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용해질 때까지 너는 좀 밖에 나가 있어야 되겠다. 우선 이종섭 전 장관 지금 출국금지 해제된 상태인지 여쭙습니다.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 그러고 또 뭐 개인적인 용무나 뭐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미 모든 출입국 절차를 마치고 기내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 범죄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로 도피시킨 겁니다. 천안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경북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일병 사망사건, 또 은폐 조작 사건의 책임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폐륜 공천입니다. 이 폐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폐륜이 뭐죠? 폐륜 흉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방탄출고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수사에 관한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한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특별히 제가 더 아는 것은 없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